결국 이제 3세트까지 왔습니다. 11점. 이제는 이번 세트 이 11점 이기는 참가자가 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최종 벼랑 끝에 몰린 두 참가자인데 자 선공 전지효 참가자 초구 풀어냅니다. 네. 와 4라운드도 2승 1패로 올라온 두 참가자 이번 5라운드 그리고 결승 무대에서도 세트스코어 1대1 똑같은 동률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판을 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아, 그 겉으로 볼 때 진짜 강동구 멘토님 진짜 훌륭한 제자들을 준 것 같아요. 진짜. 아, 진짜로 네. 지금 제 생각에 세트가 둘 중에 한 명이 우승하면 40인인 네, 같아요. 네, 설빙을 한 30개는 다 줄 것 같아요. 아, 이거 웰컴에서 만들어서 설빙만 지금 어? 자, 완벽한 타이밍 패스예요. 회전 정확합니다. 연속. 자, 도전. 뭐 1세트 언니에게 양보하고 2, 3세트 가져가겠다는 전략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5라운드, 6라운드는 미스터리 쿠션 없습니다. 이번 라운드로 모두 결판이 되고요. 이제는 서륙할 기회라든지 복수의 기회 따윈 존재하지 않아요. 당구는 체력이죠. 아이고 그래요. 자, 이번은 길게. 조금 얇았어요. 아, 지금 1세트랑 2세트 도합 41이닝 쳤거든요. 그렇죠. 정말 체력전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특히나 이 강유진 참가자는 멘탈 회복의 관건이다. 그럼요. 이곳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강유진 참가자가 이겼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요. 전 아니었어요. 자, 묻어갑니다 또. 전 묻어갑니다 또. 전 아니었어요. 정윤검 테스트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자, 살짝 끌어서 안으로 짧게 한번 갈 것 같은데요. 자, 밀렸죠. 일단은 네, 밀렸어요. 됐고요. 그러나 길게 낼 수 있어요. 오우!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이닝 기선제압에서 전지효 참가자가 앞서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 정신력 싸움입니다. 네. 뭐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멋진 공격력 한번 보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두 번째 이닝에는 득점 실패. 네, 밀어치기로 장단장으로 되돌아오기를 시도했지만 너무 얇은 두께가 성립되면서 자, 실패를 했고. 강유진 참가자가 2세트 내내 이렇게 어깨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힘들만 하죠. 근데 3세트까지 와버렸어요. 네.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참가자들이 다 이겨내야 할 부분들이에요. 네. 대회전. 참 짧아요. 자, 짧은데요. 리버스 엔드가 어떻게 올라왔죠? 올라오나요? 아, 역시나 짧아요. 제 생각에 진짜 빨리 멘탈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1적구와 거리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충분히 두께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리예요. 부드러운 스트로크.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3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전지효 참가자. 아, 역시나 그 막판 역전의 기세. 분위기죠. 네, 3세트에서는 전지효 참가자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전지효 참가자는 섬세함은 참 성공률이 좋아요. 그러나 파워를 이용할 때 약간의 그 감각에서 조금은 살짝 미스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3년 동안 정교한 것만 배운 것 같아요. 네. 네. 자, 익스텐션. 정교해요. 태웠어요. 자, 볼까요? 네. 올라옵니다. 올라가요. 또 한 번 두 점 만들어내면서 4대 0까지 격차 벌립니다. 야, 아직까지 그 2세트 막판의 분위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20살이 감당하기 힘든 지금 분위기인데 예, 얼굴도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 치고 있습니다. 네. 20살의 나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블 쿠션.
자. 자, 이제 강유진 참가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1세트 따내고 역전승을 강유진 참가자도 따냈거든요. 그리고 2세트 정말 아쉽게 내줬어요. 이제 본인의 분위기로 끌고 와야 되는 3세트입니다. 강동구 멘토님, 초반까지 2세트는 계속 강유진 참가자가 리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3세트는 전주 참가자가 지금 리드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강구는 분위기죠. 2세트에서 끝내야 될 찬스에서 못 끝내는 바람에 그렇죠. 예, 마무리를 또 전주 참가자가 또 멋있게 또 해가는 바람에 3세트가 연결이 된 거죠. 키스. 자, 한 번 더 났어요. 야, 그 말 하는가 동시에 또 이런 분위기 잡아가요. 아. 분위기 잡나요? 들어왔어. 네. 이런 걸로 자, 분위기 살릴 수 있습니다. 3세트 드디어 첫 득점 뽑아내는 강유진 참가자. 아, 공 세 개가 왼쪽 하단 코너에 다 몰려 있습니다, 지금. 뱅크샷 성공한다면은 스코어는 4-3. 자, 접전으로 또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자, 문제는 되돌아오기냐 플러스 투냐예요. 평소에 강유진 참가자가 좋아하는 패턴의 공격을 이어갈 겁니다. 자, 약간 오른쪽인데요. 자. 아쉽게 놓치고 맙니다. 네. 4-1 석점 차. 미쓰리 쿠션 참가자 중 가장 어린 나이로 결승 무대까지 올라온 전지우 참가자. 나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투뱅크 한번 걸어치기 들어갑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강유진 참가자는 아직이다. 아직 배울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양한 방송 경험과 노련미를 보여주려는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테이블을 침착하게 바라봤습니다. 강유진. 자, 빨간 공을 공략하는데 분명히 키스가 있어요. 아, 키스. 바로 키스. 아. 바로. 지금 공은 플러스 투로 치는 형태가 상당히 좋았죠. 그렇죠. 냅돌리기는 예. 조금 이 키스를 모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었고. 아, 지금 귀에 왔어요. 뱅크샷 노리죠. 자,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 자, 이번에 저는 내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원쿠션 설정하는 딱 그 각도가 지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좋은 보기 좋았거든요. 네. 안 맞을 줄 알았어요, 인저크가. 아. 그만큼 원쿠션이 너무 멀리 책정을 했어요. 자, 사람 때 같으면은 잠깐 타임 이거 한 번씩 들어갔을 건데, 야, 결승이라 말도 못하고 이거. 돌리기 포지션 자. 코너 쪽 태웠어요. 또 키스. 오늘 강유진 참가자는 키스 때문에 놓친 공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 2라운드에 키스 때문에 고전을 좀 했거든요. 석점의 리드. 그러나 강유진 참가자는 오늘 미쓰리 쿠션에서 가장 높은 하이런을 기록했던 참가자입니다. 전주 참가자 입장에서는 도망가야 되는 상황. 아, 여기서도 키스. 두 선수 모두 키스로 득점에 실패합니다. 자, 두 번의 옆돌리기 키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또 옆돌리기를 한번 바라보고 있는데 회전. 아,
맞아요. 지금 이게 키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조금만 두꺼우면 키스가 날 수 있다는 그 부담감에 두께를 완벽하게 얇게 맞고 말았습니다. 유님, 너무 전문적으로 하니까 재미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결승 3세트. 그럼요. 네. 자, 조금 장난치기에는 조금. 아니,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어요. 네. 전혀 의식 않고 재밌게 한번 할까요? 제가 볼 땐 전문적인 건 강동국 멘토님한테 맡겨도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자, 어? 백샷? 걸리지 않습니다. 아, 오늘 전주 참가자의 뱅크샷이 정확도가 약간 아쉽네요. 그렇죠. 자, 우리 김현석 해설위원님께서 선수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선수 생활에 선수들의 이게 마인드를 아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방해를 하고 싶지 않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예. 지금 중계석이 방에서 따로 한다면은 난리를 내볼 건데 현장 중계라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자, 비켜치기 길게. 오. 키스 만나면 자 키스 빼였어요. 성공합니다. 4대 2 두 점차. 오늘 강효진 참가자는 키스만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득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키스만 하면 거의 이적구 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키스가 너무 많다는 거. 예. 자, 옆 돌리기 상당히 예민한 각도였는데 가장 어려웠죠. 어려운 쪽 선택을 했습니다. 예. 지금 공은 이쪽으로 되돌아 오는 공이 예. 선택이 조금 더 상당히 좋았죠. 효율적이었죠. 예. 네. 강효진 참가자도 고개를 끄덕거리네요. 예. 뱅크샷인가요? 두 뱅크를 한번 노려보는데요. 이 공은 없는 공인데. 자. 정상적인 두 뱅크로는 노란 공이 맞아도 이적구 빨간 공을 찾아갈 수 없는 각도였어요. 차라리 길게 단장 단으로 뱅크샷 3뱅크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선택이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주 참가자도 오늘 3세트에서는 뱅크샷 성공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배치에서 전지우 참가자가 이 초이스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자, 깍돌리기 성공합니다. 쿠션으로 바로 따라붙습니다. 이제 4대 3 또 한 점 차 됐어요. 이게 저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저희도. 이런 경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진짜 피 말리는 경기입니다. 막판에만 붙으면 에너지 비축했다가 그냥 터뜨리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앞에서부터 계속 이러면 잘 쳤습니다. 자, 좋아요. 네. 장축에서 내려옵니다. 동점을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강효진. 자, 이제 2세트의 흐름은 완전히 잊고 3세트에 임하고 있는 강효진 참가자. 이제 멘탈 회복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제 한 점 더 만들어내면 역전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포인트를 어느 선수가 마무리 짓느냐인데, 자, 강효진 참가자는 한번 2세트에서 후대인 신고식을 했어요. 마지막 1점. 자, 좋아요. 회전. 회전. 들어갑니다. 네. 5대 4 역전에 성공하는 강효진 참가자입니다. 연속 3점. 아, 역시나 장타 능력이 분명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 키스에 안 걸리니까 계속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해나갈지. 아, 자, 끝까지 키스. 아, 키스. 아, 또 키스예요. 불문율이네, 불문율. 예, 불문율이네요. 그러면서 역전 허용한 전지우 참가자의 차례입니다. 약으로 따지면 이게 계속 볼렛 병살, 볼렛 병살. 득점이 안 나오는 예, 그런 기가 막힌 기회예요. 안으로 짧겠네. 자, 좀 짧은가요? 살짝 짧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는 강유진 참가자.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확인했어요. 14초, 13초로 내려갑니다. 자, 일적구 두께 설정이 상당히 지금 까다로운 바깥 돌리기예요. 낮은 당점. 자. 3초를 남겨두고 스트로크. 하지만 공 멈춥니다. 여전히 5-4 한 점 차. 글쎄요. 맥없이 돌아갑니다. 네. 와, 지금 이곳이 정말 고요해지고 있어요. 네. 5-4까지 왔습니다. 자, 두 뱅크 한번. 자,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3세트인데 과연 이 침묵을, 이 고요를 어떤 선수가 깰지요? 득점이 된다면 다음 또 배치, 충분히 좋은 배치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아~ 뱅크샷! 또다시 풀리기 시작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단 넉 점만 남아있어요, 강유진 참가자. 왜 이렇게 제가 떨리죠? 다 이긴 줄 알았던 2세트를 내준 이후에 점점 본인의 기량을 되찾아갑니다. 네. 자, 밀렸어요. 그래요. 7-4의 스코어. 방금 바깥 돌리기도 엄청난 파워가 필요한 비치였거든요. 네, 그것도 보통 되돌아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바깥 돌리기로 출발할 때는 일적골을 좀 많은 두께로 강력한 스트로크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하여튼 지금쯤이면 두 참가자 모두 지금 배도 고플 때가 됐어요, 지금.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키스가. 역시나 키스. 지금 전주 참가자는 3이닝부터 계속 4점에 묶여 있습니다. 강동근 회장님은 어떤 게 이유라고 보시나요? 이제 결승점이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한 부담감, 조금 아쉽게 빠지는 공들이 한 두세 개 있는 바람에 좀 자신감 결여가 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입술을 깨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도 2세트 막판 뒷심을 보여주면서 3세트까지 끌고 왔거든요. 강유진 참가자는 근데 분명 학습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내가 한 번에 완전히 풀어내지 못하면 또 위기 올 수 있다는 걸 2세트에서 배웠거든요. 돌렸어요. 키스 만나면 됩니다. 자, 키스가. 또 키스. 지금도 진행 방향 좋았거든요. 예. 아주 강유진 참가자는 키스라면 아주 쳐다도 안 볼 것 같아요. 예. 진짜?
이번 3세트에 유독 지금 키스가 많이 나고 있어요. 네. 2, 3세트 강유진 참가자 키스 고전 많이 하고 있고요. 영광 검색어 키스가 나오려나요?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얇아요. 자. 지금 약간 본인의 경기력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 2세트 막판, 3세트 초반의 그 경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쵸? 뭔가 개그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야구토가 필요해요. 예. 밖에 아주머니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디 가셨나? 간식이 필요한 전준 참가자. 많이 먹을 때거든요. 그죠. 또 지금 도합. 익스텐션. 타임아웃이요.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승부처라고 보는 거죠. 네. 도합 52이닝째 지금 선수 참가자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 소모가 될 겁니다. 지금 제 옆에 체력 딸리신 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제 옆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제 옆에도 계시거든요. 지금 51이닝 경기. 한 시간이 끝날 줄 알았어요. 선수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죠. 자, 빗개치기로 가는데요. 자, 익스텐션 착용하고. 좋습니다. 네. 자,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시 내려옵니다. 키스가 없다면 득점을 만드는 참가자 바로 강유진입니다. 자. 8대 4 더블스코어가 됐고요. 이제 단 석점만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미스터리 쿠션이라는 이 드라마 과연 어떤 참가자가 주인공이 될지. 안으로 봤어요. 자, 괜찮아요. 회전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원투 쿠션에서 자연스럽게 회전력이 전달돼요. 자, 이제는 9대 4. 뱅크샷 하나면 1,000만 원 그리고 미쓰리 쿠션의 초대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가 승천할 수 있죠, 지금. 네. 예.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할 거예요. 그럼요. 2세트에 저희가 이 멘트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한 점 한 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고요. 자, 마지막까지 회전력이 끝까지 전달돼야 돼요. 됐어요. 네. 갑니다. 득점. 이제 매치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남은 단 하나의 점수, 이 점수를 10점에 왔을 때 못 풀어내서 2세트를 내줬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도끼를 품고 3세트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점. 자, 행운이에요. 들어갑니다. 이렇게 미스터리 쿠션의 초대 챔피언 강유진 참가자가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 자, 이 마지막 득점은 이렇게 행운이 따라서 자, 조금은 난감함을 전달하는 네. 득점이었습니다. 자, 미스터리 쿠션 마지막까지 같은 팀으로서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우승 선수는 언니인 강유진 참가자였습니다.